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계 속 방하는 모든 이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할 지성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응시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면접 노하우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기관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회사에 반드시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는데 왜 뽑습니까? 맞죠? 두 번째로 뽑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유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현장에 투입되자마자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겠죠? 세 번째로 사회생활, 취직에서는 소셜 스킬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린데요. 소셜 스킬이 뭐냐? 바로 사회성과 위에서 시키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태도,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 이것이요. 졸업하자마자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공식적인 성공 경험이 없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대학생활도 경력으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의 학점, 동아리, 그리고 공모전 수상 등등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성공 경험으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일을 주어줘도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완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 면접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1분 자기소개 해주세요. 여기서부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보통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저는 면접 직무에 지원하게 된 반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워드를 먼저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뚜기와 같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말씀을 이어가서 두 가지 짧은 사례를 들고요. 1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면접관으로 하여금 좋은 디테일한 질문이 유발이 되겠죠. 그 다음 질문으로는 차별화된 본인의 강점을 설명해주세요. 저번 시간에 자소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가치관 다섯 개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거를 적절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능동적이고 성장하려는 사람. 두 번째,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세 번째, 남을 배려하는 사람. 네 번째, 글로벌을 지향하는 사람. 다섯 번째,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맞는 내용을 적절하게 섞어서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죠? 여기에서요. 회사에 대한 애정도를 마구마구 어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요? 홈페이지나 기사를 통해서 최근 이슈나 동향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마구 어필하셔야지 아, 이 친구가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말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질문으로 당신의 성격의 장단점은 뭔가요? 여기에서요 정말 막연해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성격 지표를 언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있겠죠. 요거에 대한 유형을 넣으시고 제가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가 형성이 되면서 면접관들로 하여금 공감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여기에서요 많이들 무너지는데요. 심지어 이런 친구들 봤습니다. 없어요. 이러면 결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의지를 묻는 질문인데 정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 회사에 대한 입사 의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호감 가는 답변 태도와 복장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반드시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겠죠. 좋아하는 색깔이 뭐죠? 이런 질문이 올 때 저는 빨간색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갈식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확하고 자신있게 답을 하십시오. 절대 말끝을 흐리거나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면접관이 들을 수가 없겠죠. 웬만하면 마지막 문장을요 요보다는 바로 명확하게 끝내시는 게 좋고요. 자신있는 아이컨택이 필수인데요. 실제로 제가 면접을 하다보면 동공 지진이 나거나 시선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접관이 볼 때 자신감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자신있는 아이컨택을 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제출한 자소서를요 반드시 숙지해 가십시오. 어필하고자 하는 사례를요 유사 경험, 성공 경험, 인사이트들을 질문별로 두 가지 사례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절대 까먹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연습을 충실히 하시고요. 자소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회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아예 담지 마시고요. 회사 홈페이지나 기사, 블로그들을 통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검색하시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곳은 천직자 인터뷰를 검색하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왜 이 회사에서 뽑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막연하게 입사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라는 등의 막연한 표현이 아니고요. 제가 이 부서에서 일한다면 이러이러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여가 가능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면접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모니터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핸드폰의 화질이 너무 좋고 음질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삼각대를 세우고 촬영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 그런 상황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거나 친구들한테 요청을 해서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예상 질문들을 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면접도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면접도 평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성공적인 취업 프로세스 네 번째 단계인 취업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취업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로남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속 방하는 모든 이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할 진로남이었습니다. 바이바이.